자, 이번 시간에는 언팩 UPX라고 이제 UPX로 패킹된 것을 한번 언패킹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UPX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Ultimate Packer for Executables의 약자인데요. 자, 이 이제 UPX 이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실행 파일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됐죠. 여기 보시면은 1996년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다던 그런 압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UPX로 압축을 하면은 거의 60%가량으로 파일 크기를 줄여주더라고요. 뭐 100메가면은 60메가로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운영체제에서 이제 수많은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 압축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UPX가 사실 악성 코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UPX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압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버싱 핵시멀리라든지 뭐 여러 책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 해제 기능을 압축뿐만 아니고 압축 해제 기능도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사이트는 여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 UPX로 한번 압축과 압축 해제를 해보고 수동으로 언패킹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파일이 2week 파일이 있을 거고요. 2week 파일에 이제 보시면은 머레어 샘플과 툴즈가 있을 겁니다. 이제 머레어 샘플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뭐 머레어는 아니지만 한번 일단 샘플에 한번 들어가서 1-1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바탕화면에 끌고 오시고 압축을 풀어주십시오. 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네. 마우스 오른쪽키 해서 Extract All, Next, Next.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자, 파일은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파일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2008 익스프레스 비주얼 C++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릴리즈가 있어요. 릴리즈가 있고 디버그가 있고 일단은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반드시 비주얼 C++이 설치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메인 하나 있고요. 이 메인 내용은 이 메인 내용은 윈 메인이 있습니다. 자, 윈 메인에서 보면은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 딱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테스트가 뜨는 메시지 박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UPX로 패킹하고 언패킹 해볼 건데 한번 여러분들 다 만들어 주시고요. 릴리즈 버전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 디버그 말고 릴리즈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메시지 박스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제 툴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툴즈, 2week의 툴즈 가보시면 upx.exe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예, 이미 있죠. 이미 있긴 한데 제가 옮겨놓은 것 같아요. 자, upx가 이미 있죠. 여기도 이제 cmd 창을 열어서 윈도우 R키 눌러서 cmd 창을 열어주시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동을 한 다음에는 upx.exe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와 같은 내용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네, 이건 아까는 2013으로 떴는데 2008로 뜨는 걸로 봐서는 훨씬 오래된 버전 같은데요. 사용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용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압축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역할만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메시지 박스 upx.exe라는 이미 사전에 압축된 파일을 하나 드리긴 했는데요.
이걸 일단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upx.exe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압축을 할 거냐? msgbox.exe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5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이 뒤에다가 압축된 파일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메시지박스에 UPX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 레티오가 같이 나옵니다. 압축된 비율이죠. 그래서 7680에서 5120으로 압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지박스가 똑같 테스트를 이렇게 경고창을 하나 띄우는 거였는데 이 메시지박스도 기능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루틴 자체가 딱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7600이었는데 5100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한번 PE 구조를 한번 볼게요. PE 구조를 보려면은 툴즈에 저번 시간에 설치한 PE뷰가 없네요. 그 PE뷰 어쨌든 저희는 저번 시간에 설치를 해놨으니까 PE뷰를 꺼내 오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숄트컷을 만들어주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끄고 이 메시지 박스를 하나 켜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실행을 해서 하나는 메시지 박스 UP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왼쪽에 있는 것만 봐도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이제 이게 패킹되기 전이고요. 이게 패킹된 후입니다. 이미지 NT 헤더를 보면은 내용도 뭐별 다른 게 없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R 데이터예요. R 데이터와 다른 텍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R 데이터 쪽입니다. R 데이터에 보면은 여기 이제 import address가 있는데 얘는 import address가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내용이 import address 테이블 가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load library get proc address virtual protect virtual alloc virtual free x process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가상 메모리를 할당하는 뭐 그런 내용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이거죠. 자, 일단 규모 자체가 일단 틀리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봤던 뭐 getProc address 이런 것도 없고요. virtual address, 뭐 virtual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런 함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자, 한번 압축을 해봤으니까, 이번 압축을 한번 풀어봅시다. 압축을 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d 옵션을 주시고요. msgbox.exe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o, 목적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msgbox unpack upx라고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압축된 파일을 넣어줘야겠죠, 여기. 압축된 파일. 넣어주면은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게 나오고요. 실행도 잘 되고, 내부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preview로 내용을 보면은, import address가 예, 잘 보입니다. 그죠? 언팩까지 잘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뭐 P 스캔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언팩된 거에 대한 P 스캔. 이걸 이제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축이 풀리내고,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압축이 되내고, 뭔가 살짝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뭐 저에게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데, 제로 밸류가 지금 52%가 있었는데 제로 밸류가 27%로 늘었죠.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시값도 당연히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XP 인포로 보면은 뭘로 패킹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패킹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패킹된 버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압축을 풀수 있는지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압축을 해제하려면 일로 방문하라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동으로 압축을 해보고 압축 해제를 한번 해봤고요. 한번 이번엔 또 이어서 수동으로 압축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